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교도소로 설립돼 수용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온 소망 교도소가 개소 3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소망 교도소를 세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람을 살리는 희망 공동체의 은혜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푸른 수의를 입은 수용자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세례식을 치릅니다.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국내 최초의 민영교정시설 소망교도소가 개소 3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300여 명의 수용자와 가족, 교도소 직원 등 참석자들은 절망에 빠진 수용자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의 은혜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소망교도소를 설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장 김사만 목사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며 수용자 모두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내 인격, 내 삶, 새 사람 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 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설교를 전한 아가페 이사 이영훈 목사는 기독교의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출발을 소망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과거의 잘못된 모습이 죽어지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교도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수용자의 간증도 이어졌습니다. 죄에 빠져 절망밖에 없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되찾게 된 이야기는 소망교도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단창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만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이곳에 불러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0년 12월 한국교회가 16년 동안 준비한 끝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교정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비롯해 취업교육, 가정회복 프로그램,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가운데 출소자 260여 명 중 재범자가 2%도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3주년을 맞은 소망교도소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은혜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죄와 절망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는 소망교도소의 이후 사역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